인수 씨, 나 좀 도와줘. 나 인수 씨가 필요해. 정 누나, 정신 차려. 사람들 들어, 입 조심해.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. 나 지금 당신한테 러브콜 보내는 거야. 내가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 내 최측근이 되어서 날 보좌해달란 말이야. 정말 절묘한 조합이란 생각 안 들어?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정치판이야. 역사책에서 그런 거 안 읽어봤어? 나도 정치계에 발당그려면 나를 뼛속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 사람이 필요해. 그래서 그게 나라고? 백영윤 부사장이 들으면 섭섭해할 것 같은데. 그 사람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색깔의 사람이야. 인생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지. 인수 씨도 잘 알잖아. 하지만 인수 씨는 너랑 같다?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이야. 우린 같은 무리의 인간이야.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지. 서로 치를 떨 정도로 증오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공감하기도 해. 안 그래? 당신이 가진 스펙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생각 안 들어? 새로운 세상에서 날 수 있어, 당신. 날 보좌하면서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. 사람 잘못 봤어, 정 누나. 우리가 같은 부류라고? 공감한다고? 아니, 넌 그렇게 우기고 싶겠지. 네 주위에 널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걸? 정치, 그래. 해볼 테면 해봐, 어디. 어쩜 이렇게 미쳐가는 널 더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을지도 모르니까. 다인수 바보 등신. 이번이 네가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걸 왜 몰라? 아, 진짜 대단하세요, 정 실장님. 어떻게 국회의원 공천까지?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부끄럽게. 당선되고 나면 그때 축하해줘요.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왜 그래? 부사장님은 뭐래? 좋아하지? 경민 씨? 그냥. 사과장님, 어마주 알아보니까 내부 쪽은 다 결정 끝났고요. 내일 확실하게 사인하겠대요. 그래, 수고했어. 네. 근데 정 누나 씨. 언니,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는 거 알아? 네? 오늘 아침 신문 못 봤구나? 정누비 실장, 이번 보궐선거 여민당 국회의원 후보야. 아우, 이제 우리 잘 보여야 돼, 정 실장한테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커피 쏠게요. 정누나 씨. 나랑 같이 커피 사러 가죠. 당장 그만둬. 뭐? 못 들었어? 넋고득인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보궐선거 출마 안 하겠다고 말하라고. 내가 왜? 왜 그래야 되는데? 몰라, 문니? 내 입으로 말해줘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. 아니, 인수 씨도 잘 알지. 네가 얼마나 못됐고 형편없는 교활한 이기주의자의 이중인격인지. 그런데 뭐? 정치? 누굴 위해? 너의 그 삐뚤어진 삶을 위해서 정치까지 이용하겠다? 나 겁먹었구나. 내가 국회의원 된다니까. 너무 그렇게 정색하고 겁먹을 필요 없어. 너한테도 나쁜 일 아니야. 뭐? 내가 잘 해내서 금배지당 국회의원 되고 나면 몇 년 뒤엔 서울시장, 국무총리 그 이상도 될 수 있어. 그렇게 되면 누구 이름이 빛나는 거겠니? 정유비, 너야. 잘 생각해봐. 결국 네 이름 빛나는 거.